아사 망고. 어, 망고 씨. 어, 여기 뭐 하세요? 아, 일하는 직원들이 다 그만둬가지고 연말이라. 연말이라 일하는 직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사장님이 왜? 아니, 사장님도 설명 해야지.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계속 바빠져서. 연말이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강우 씨 죄송한데 인터뷰 좀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요것만 다 하고, 요것만 그만 다 하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또 들어오잖아, 이봐라. 계속 들어오잖아. 조금만 있다가, 형님. 형님, 조금만 있다가. 껴봐, 그냥, 뒤로. 괜찮으세요? 뭐 별일 없지 뭐.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송 출연? 예. 뭐라 그래야 될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심하게. 그래서 급하게 한국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오고, 솔직히 저도 많이 출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출연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라피디님이 불러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출연할 의향은 이제 100% 있습니다. 라피디님 많이 도와드려야죠. 그죠? 어디에 그나저나, 아니 뭐 얼마 전에 욕 잔뜩 먹었다며. 안 그러면 나 그거 듣고 충격 먹었잖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악플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마음이 아프면 악플인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건 댓글이고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올해 또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지. 구독자님께서 두피 미남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피가 그렇게 미남이세요? 야, 이건 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집안 유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때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머리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막 내 나름에 넘기고 댕긴다니까. 그리고 난 샤워하고 나면 수건을 머리 털어. 그렇게 드라이만 안 할 뿐이지 나도 머리 털 줄 아는 남자라니까. 그리고 저 사실 대머리는 아닙니다. 집안 내력이라서 그렇지 대머리는 아니라고요. 대머리는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미남은 미남이니까 감사하네요. 미남은 미남이니까. 막탄의 스타로 등극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코트에 나온다. 뭔 스타요, 스타노. 장사하다 보니까 좀 어차피 제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셔서 이분 저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래 너무 잘 봤다고. 그리고 뭐 저나 라피디님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출연하셨던 분들 전부 다 뭐 근황 물어보고. 아니 제가 빵이TV 댓글을 보면은 망고 씨만 찾아가지고 제가 위기감을 좀 느끼거든요. 아 위기감 아니. 형님이 안 찍으면 망고도 없고 돌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니까 저도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지. 맞잖아요. 저 감동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번 여달에도 만원 돈 벌하라 그랬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어쨌든 간에 형님이 또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잘 찍어줘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인기도 좀 끌었던 거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지만 망고 씨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심지어 필리핀 사람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 그냥 참 부끄러워서. 그냥 맞고요. 뭐 그렇다 치시죠. 방이TV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부 말 그대로 빵이시지. 빵이 TV요. 아니, 빵이 TV요. 뭐 별다른 거에서 빵이 TV 말 그대로 빵이 TV요. 아시죠? 다들 빵이 무슨 뜻인지. 못났다, 못생겼다, 모자란다. 말 그대로 이 방송은 빵이시요. 그냥 우리 라피디 형님이 편하게 찍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공중파 방송, 뭐 드라마, 영화도 아니고, 사는 모습 그대로 담아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봐주세요. 저희가 무슨 뭐 CF 촬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 라피디 형님이 생긴 것도 저렇게 사람 순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정말 마음이 완전 그냥 애기라니, 엄청 여리다니까. 내가 싫은 소리 한번 해도 삐진다니까. 삐져 그냥 훅 가버린다니까. 아사리 그건 아닌데. 아사리 내한테야.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빵인TV 자주 보시는 분들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돈 많이 벌어서 세부에 여행 많이 오세요. 아시겠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형님도 고생하셨고, 네. 올해 이어 두피 한번 살짝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차,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현재 빵이TV MC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막탄에 살고 계신 분이나 저처럼 빵이TV의 스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라피디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세요. 혹시 연락처 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연락처 모르시면 이메일로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저처럼 스타가 되실 거면 부탁드릴게요. 큰일 났다, 저 연예인병. 아니, 피곤이야. 그럼 저 들어가요, 그거. 나 담배 사러 가. 아니, 그거 피었고, 아니, 웃고. 아니. 하지마라. 귀엽게. 옛날 그 망고 그 레전드로 바이바이.